진짜 아파 보이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지금 일단은 엄마 소주 갖고 왔네. 아니 엄마 소주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물과 밀가루만으로 만드는 엄청 신기한 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다가 기름을 쏟아버렸어요. 기름을 좀 쏟아가지고. 괜찮나? 다행이다. 괜찮은 건 다행인데. 발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비켜라 하고 화장실로 바로 뛰어들어가고 막 물을 막 엄청나게 지금 쏟아부었어요 발에다가. 근데 다행히 계속 물로 담그고 물로 시원하게 했더니 조금 나았어요. 근데 이를 좀 다행이다. 그래도 발 괜찮나? 어? 물을 띄워라. 아니, 좀 부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청주 갔다가 화장지 딱 뭉쳐가지고 붙여놓은 화장지 붙여가지고 양말 신으라 한다 빨리. 안다고 그러면 안된다. 화살로 온다. 연구 발라라. 응, 연구 발라. 연구 있나? 연구 있단다. 거기다 던져버렸구나 냄비를. 기름 냄비를. 아이고 그게 기름 냄비다. 응, 그게 기름 냄비. 연구 바르고 엄마 만났더래. 양말 신고 있는 거야. 괜찮을 거야 이제. 조금 부었다 조금. 이봐봐 이봐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좀 부었지? 바르니까 공약이 보고 부었지? 어 빨갛다. 어 붓긴 부었어. 부었는데 찬물이 금방 해가지고 아까 봤지? 비켜라! 그래서 화장실 뛰어내고 안 죽으려고. 어? 전쟁 난 줄 알았다. 어 비켜라! 이러면서 브레 뛰어가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화장실 입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비켜라! 이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어? 어? 많이 떠드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것 같다. 다 낫는 것 같다. 일단 이거 양말 신겠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부엌을 난장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면 이 공갈빵 한 개입니다. 이 공갈빵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바로 찍지 않으니까 또 연습을 해본다고 해본다고 해가 잘했다. 그 실험 정신. 이 영상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요. 열심히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이거 저 쓰레기통 주라. 다 없죠. 아 그래도 밀가루 뿌리니까 내 바닥 기름 좀 수고 되네. 뭐야 엄마 저 좀 주라. 이 새거 뿌려야 된다 진짜. 새거 한 개 뿌려. 다 썼다. 엄마 저거 줘. 아니야 나 안 쓰. 또 있나? 엄마 밀가루 한 통 다 뿌렸는데. 오빠 애기 튀김하고 어떻게 될까? 이거 안 튀기봐. 이거 그대로 튀기면 되겠는데. 엄마 우리 안 그래도 이제 눈도 안 왔는데 눈썹 눈도 안 왔는데 눈썹 막 하니까 갖고 받아 볼래? 어 받아 볼래? 어 하지마. 하지마 이씨. 이거 가지고 오리 만들면 되겠다. 요새 그 눈 오리 만드는 거 유행이라던데. 우리 눈이 안 와가지고 눈 오리도 못 만드는데 이거 오리 만들. 오빠 니가 있어서 못 죽었다. 이거 배송 쓰고 했으면 죽었다. 어? 죽었네. 극간득어. 우리 엄마가 이랬습니다. 극간득어. 이래서 안 되지. 극간득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내 난 더 쓰고. 나의 구멍에는 이유가 있어. 할머니 이유 진짜. 엄마 이거 대충 수납 비고 있잖아. 새거 해갖고 새거 뿌리가 진공청소기다. 진공청소기 하자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그만 하자. 밀가루 자 밀가루 줘. 새거
그래서 빗자루 꼬리 그거 세 빗자루 되고 그거 세 빗자루 세 개. 이거 제발. 어, 불러. 어, 그리고 또 그런 거. 너무 모르겠다. 이거 밀가루 뿌립니까? 네, 새로 밀가루. 너무 심하게 돼 갖고 밀가루 뿌려야 없었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그 남은 것도 다 뿌려보라. 진공청소기 가볼까? 응? 진공청소기 가볼까? 아직까지는. 근데 없어졌어. 어우 미끄럽대 이 바다. 응. 엄청 미끄럽다. 이것도 처음이다. 여기도 기름. 어머야 입가에 기름이 튀었다. 오빠 이거 기름 다 튀었다. 이거 어쩌냐. 그 왜 그 싱크대 위에도 기름 다 튀었다. 어, 지금. 응. 이거는 나중에 그 살면서 천천히 닦지 뭐. 바닥 말든 닦고. 그래 바닥만 닦고. 야 미끄럽다. 그거 닦을 필요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딱 자르면 다행이다 그래도. 어? 다행이다 그대로. 그래. 원래 뭘 잘못하면 엄마들한테 등짝을 스매싱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어른이라서 우리 엄마가 때리진 않고 아주 깨끗하게 밀가루로 부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치워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빵을 만든다고 시급은 했는데 빵 만드는 영상은 없어요. 난 이제 무서워서 다시는 앞으로 기름으로 빵을 만들지 않겠어요. 오, 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들도 기름 쓸 때 항상 조심하세요. 사랑해, 바이. 비켜라! 막 튀겨갖고 바로 물에다가. 근데 그게 기름이잖아, 기름. 그러니까요. 기름 기름. 어쩌면 다행이지. 아니 그래도 뭐 어쨌든 아무 일 없으니까 다행이지. 무용담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응급처치를 잘했는지 자랑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본래 이 기름에 튀고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면 당황하거든요. 당황하지 말고